경제오늘입니다. 대내외 환경 악화로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데요. 내부 체질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현성 기자입니다.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여가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환경은 이런 역할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내에서 성행 중인 불법 도박, 주변국 카지노와의 경쟁은 강원랜드를 위기에 빠뜨리는 요인들입니다. 오사카에 이 복합 리조트를 만들어서 카지노, 오픈 카지노를 이제 곧 이제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강원랜드의 사업 확장과 사회공헌 확대에는 제약이 걸린 상태입니다. 카지노 분야가 기존에 보면은 뭐 매출 총량제로 묶여서 더 이상 카지노 분야가 성장을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24시간 개방을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과몰입을 유도하는. 강원랜드가 연초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체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규제 개혁을 이루어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게 회사 측 구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부 혁신을 이끌 TF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고, 오늘 사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특위는 오는 3월 말까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와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후 경쟁력 강화 방안이 법률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